이게 여덟 포지. 둘, 넷, 여섯, 여덟 포. 그러니까 이게 청룡 다이어? 대분이야? 요거 여덟 포. 뿌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거 해놨으니까. 이거 한 포를 골고루 다 뿌려야 돼. 응? 응. 그 다음에. 얘는 한 포. 그 다음에 이제. 여덟 포. 요게 마늘에만 쓰이나 봐. 흑균탄인데. 살균제야, 살균제. 그래, 이게 마늘 흑색 썩은병. 그러니까 마늘 흑색 썩은병. 썩은병. 마늘 썩은병이 많은가 봐. 몰라서 모르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50평 정도 되니까 이걸 다 뿌려버려. 그냥. 이거 하나를 다 뿌리고, 그 다음에, 나는 마늘 농사를 안 지니까, 고자리 팔이라는 거를 처음 들어봤어. 마늘 농사 저거 하면서. 그 군뱅이랑 같이 이게 듣는데, 토양 살충제지.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뿌리던 토양 살충제랑은 약간 다른가 봐. 그래서 요거 일주일 전에 미리 뿌리면 된대. 이것도 3kg 여기 50평에 다 뿌리래. 그래도 한 봉지. 그리고 이거를 뿌리라 그러더라. 이건 뭐야? 이것도 토양 살충제야. 토양 살충제인데 이건 뭐 냉해 예방도 되고 뭐 동해 예방도 되고 뭐 무름 경감 이렇다는데 이거를 뿌리라네. 요거는 1kg짜리인데 50평이면 두 개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거름을 쫙 뿌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 퇴비랑 아니 우리는 퇴비 뿌릴 테니까 자기는 요거랑 요거를 요 통에 담아가지고 다 섞어버려. 골고루 쫙 뿌려. 그 네 봉지 다? 다 전체 다 네 뿌려. 봉지 골고루 알았어. 뿌려야 돼. 저번처럼 그 요르르르 하지 말고 이렇게 쭉쭉 뿌리라고 이렇게 저번처럼 씨 무슨 이렇게 무슨 양념 치듯이 뿌리지 말고 아니 소금 뿌리듯이 이렇게 뿌리고 있어 이 밭에다가 이렇게 쭉쭉 뿌려야지. 알았어. 잘 뿌릴게. 아 속 터져 죽는 줄 알았네. 그런 식으로 뿌리지 말라고. 그렇지 않아 가위를 이거 잘라줘. 이거를 잘라서 여기 대가리 행정무식에서 해야. 저게 편한데. 이거 뭘 섞은 거지? 다 섞었다니까? 어? 네 개 다. 다 섞었어, 지금? 응. 아씨. 섞으라며, 분명히 자기가 섞으라고 했어. 아, 섞으라고 얘기했다고? 야, 나도. 돌려봐. 그래? 돌려봐. 분명히 내가 다 섞어? 그랬더니 다 섞어서 뿌리라고 했거든. 아니, 밭에다가 뿌려서 섞으라는 얘기지. 그렇게 말했어야지. 근데 나도 섞어서. 그치. 내 잘못 아니거든. 아 그래서 아 그렇게 하나 한 번에 뿌릴 수 있구나. 아 그렇기도 해.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 아 이게 근데 어떻게 섞어서 뿌리냐. 더 자르다니까 되나? 숟가락으로 뿌려 그럼? 아니 손으로 해 그냥? 그 장갑 있어. 그 봉지 흰 봉지에 흰 봉지? 장갑 있어. 어 그거 찢겨. 이 장갑 위에 낄까? 아이씨 안 되겠구나. 골고루 잘 뿌려야 돼? 또, 한 군데다만 뿌리지 말고? 알았어. 근데, 양을, 이거 양이 많은 건가? 그니까, 몇 개 우선 뿌려보고, 그 다음에 남으면, 또 몇 개 해서 골고루 뿌릴 수 있게, 그렇게만 하라고. 알았어요. 그냥, 잡아뜨려놔도 돼. 저쪽부터, 뿌려나갈 거니까.